신화의 멤버로서 팔찌 활동을 시작한 이민우 씨가 이번에는 영화 배우로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하하 씨 그리고 김상중 씨, 이마룡 씨와 함께 영화 원탁의 기사, 아니 원탁의 천사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 네 분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분 다 영화 배우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 배우로서의 길을 무한히 보여준 이 네 분 멋진 모습, 영화 배우로서의 네 분의 활약,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민우 씨의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원탁의 천사가 포스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컨셉인지 의상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야, 아, 참 원탁의 기사 네. 네, 그렇습니다. 한창 포스터 촬영 중인 내 주인공, 사진작가의 본격적인 주문이 시작됩니다. 하동우 씨 마음껏 포즈를 이렇게 잡아보는데요. 이마룡 씨 조금 어색하죠? 포스터 촬영을 하는데요. 삼총사 있죠? 이 컨셉으로 처음으로 레드 스타킹을 입고 왔습니다. 하얀 거. 이거 죽겠어요. 자, 가족 컨셉!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신화입니다. 마치 연상시키듯이 제대로 필받은 사진작가 흥미겨워 이것저것 주문해 보는데요. 죽지 않아. 하동훈 씨가 사진작가의 피해 특유의 오버 대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상한 소리도 내시고요. 비누코를 투사로 조련하는 신입 투사를 기합을 들려고 하는 사실은 반타장과 삼총사인데 우리 한총사가 그래서 수입했어. 사실 저희가 영화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재연 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의상이 살짝 그런 느낌도 나죠. 원탁의 기사라고 1588 천사 천사로 재연 주사지 예전에 3만원 광고도 해보시고. 아, 재밌으시네요. 갑자기 이거 놓으라고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 이마룡 씨. 자, 그러자 상대방이 진짜로 놔버리고 마는데요. 아, 놓지 않으니까 그냥 놔야 돼. 자, 원탁의 천사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천국 안 가, 죽어도 못 가. 너 벌써 죽었어. 이민우 씨가 연기를 하는 아들, 원탁을 잊지 못해 천국에 가지 않은 아버지 이마룡 씨. 결국 천사의 힘을 빌어 환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만, 전학생 친구 하동훈 씨의 몸을 빌어 환생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맙니다. 쿠션 30개 어때? 미쳤어? 내가 너한테 공부는 못 가르쳐줘도 이런 건 정말 자신 있다. 자, 이마룡 씨가 들어간 몸이죠? 자, 위기에 처한 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환생한 아버지.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공 굴러가는 소리 들리시죠? 얘들아, 뭐해? 피자! 결국 해법은 줄행랑이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줄거리를 잘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촬영은 이마룡 씨와 김상중 씨의 야릇한 장면. 오, 저 뭔가요? 키스신을 연상시키죠? 아름 선배님 좀 느끼세요! 딱 봐봐, 어떻게 나오는 게. 두 분 다정해 보이십니다. 커플 앨범 같아요. 연출진의 지적에 따라 다시 들어가는 촬영. 이번에는 이마룡 씨가 김상중 씨 밑에서 그윽한 눈빛을 보내는데요. 살짝 당하는 느낌이죠. 어색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 눈 딱 감고 한번 몰입해 봅시다.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오버해 보는 김상중 씨. 이렇게 이마룡 씨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자, 두 분 이러다가 진짜 사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국 분은 질끈 감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대체 어떤 컨셉의 촬영이죠? 나는 내 운명 패러디로 이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얘기인데 역으로 남남 간의 우정이겠지? 이제 극 중에서 내가 천사고 나는 이제 하리 형님을 제가 이제 보호해주면서 하리 형님의 그 주변 생활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 혹시 어떤 감정으로 몰입하시는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상중이가 아니다 생각하고 했죠. 그런 건 없고요. 빨리 찍어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두 분 무척 고통스러우셨나 봅니다. 촬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작해요. 같은 컨셉으로 이민우 씨와 하동훈 씨가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손을 올리는 이민우 씨. 웃음이 터져 영 감정 몰입이 안 되는 두 사람인데요. 아이고. 빨개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듣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두 사람. 이 그림이 정말 재밌죠. 예. 예. 진지하게 몰입하나 싶더니 다시 웃음이 터지고요. 야,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으시겠어요. 예. 다른 파트너도 아니고 하동훈 씨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사인을 받아냅니다. 네, 그래도 해냅니다. 무슨 말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부자간의 사랑을. 너는 내 아들, 아빠는 내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애틋한 가족의 사랑을 그리. 혹시 뭐 대사 같은 거 생각나신 거 없으세요? 내 남주, 사랑해. 상대 배우 들으셨어요? 아니요, 많이 안 들었어요. 뻥이야. 농담이고요. 동우 씨 이번 계기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동우이랑 결혼할 거예요. 화이트스타 깜짝 발표! 내 사랑은 동우? 자, 이민우 씨의 믿거나 말거나 고백으로 마무리된 원탁의 천사 포스터 촬영. 내 남자의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는 오는 7월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